한국 스포츠경제 신정원 기자 배우 안재현이 구혜성과의 불화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안재현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구혜성과 이혼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안재현은 개인사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인이기에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랐으나 갈수록 진실이 왜곡되는 모습에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안재현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 버거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이를 좁혀하기 어려웠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과를 결정, 다섯 마리 동물들과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집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이혼을 합의했다며 구혜선 씨가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합의금에는 가사 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구혜선이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며칠 뒤 합의금이 부족하다며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다고. 이후 안재현은 8월 8일 소속사 대표와 미팅을 했고 대표가 이혼에 대해 만류했으나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다음 날인 9일 구혜선이 안재현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는 이혼에 대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안재현은 혼자 지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수위 아저씨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거짓말한 후 스페어 키를 받아서 들어왔다. 나에겐 무단 침입이 아니라 와이프라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며 핸드폰을 뒤지며 묵치하기 시작했다며 갑작스런 행동에 무서웠다고 말했다. 구혜선이 본 문자에 대해선 대표님이 두 사람 미팅 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을 물어보셨고 짐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구혜선으로부터 이혼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합의서와 언론 배포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합의한 것을 왜곡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속 본인의 왜곡된 진실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며 더더욱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구혜선은 인스타그램에 이어 20일 법률 대리인 류 정경석 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다. 현재 이혼할 의사가